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개파락 양봉을 만드는 상황이고 시장이 우리는 좀 주말간 나온 악재성 지표에 어제 선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 투심 자체가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투심이 안 좋은지 사람들이 다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좀 뻔하디 뻔한 패턴적인 부분이 또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지금까지는 메이저들이 코스닥을 사주고 있기는 하지만 좀 대민이 나올 수 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왜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렵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지 그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순하게 시장이 밀림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시장이 밀렸을 때 우리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좀 같이 매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메이저들이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밀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뭔가 이 뻔하디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뻔하디 뻔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정말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수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더하기 나누기 뺄셈 곱하기를 모르는데 근의 공식을 풀려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찍는 것밖에 답을 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근의 공식을 풀고 함수를 풀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증시가 밀리는 이유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나온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발목을 잡는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해결을 해줄 거긴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금리 인상이니 뭐 인플레니 이런 악재성 이슈들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시장을 돌이켜보면은 이왕 내리는 시장 내릴 때 화끈하게 더 많이 내리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보셨을 때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내가 손절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더 사서 갖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평단 관리를 통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뻔하디 뻔한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동안 시장이 내릴 때마다 경제지표를 발표를 했던 부분 그리고 거기서 한번 충격으로 하락이 나오고 금리 인상하기 전후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근 시장 하락할 때 비슷하게 나온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도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 경제지표 발표하고 CPI 발표하고 하락적인 부분 나오고 요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투매성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비단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다 똑같아요. 경제지표 이제 하나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 더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걱정부터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표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시장이 험난할 것 같으니까 패닉셀이 나오는 흐름이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가예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 차가 있어도 주차장도 없고 어차피 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이런 게 일상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모르시는 분들이 뭐 거의 없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들을 차에 안 실어서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고 뒤늦게 그거를 알고 아버지는 하루 뒤에 비행기를 타고 집에 오고 어머니는 뭐 급한 마음에 1박 2일로 트럭 얻어 타고 집에 가잖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뭔가 3시간 4시간의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이동하면은 이제 수십 킬로 집 앞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기본이 수백 킬로를 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유가의 상승은 곧 여론의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도 해드렸던 얘기인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6월에 반을 지나고 있는데 곧 11월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어요.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35% 간당간당한 수치라서 만약에 이 유가를 못 잡으면은 인플레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민주당은 중간 선거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 선거는 필패한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유가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1위가 미국이고, 그리고 2위가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3위가 사우디예요. 그리고 4위부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캐나다, 이라크 이런 순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가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저유가일 때는 미국의 유가가 거의 생수보다 싸다 할 정도로 유지될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은 막 자꾸 아우 기름이 너무 싸니까 그냥 기름으로 나는 세차를 해야겠다 이런 우스꽝소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평상시 대비했을 때두 배, 세배 오른 상태잖아요. 아무튼 미국의 선택은 2위인 러시아를 잡겠냐, 3위인 사우디를 잡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이런 세계의 무기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물가가 오른다고 갑자기 바이든이 푸틴이랑 화해를 한다? 이거는 그림 자체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선택은 사우디랑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우디의 왕세자, 즉 왕의 아들, 후계자하고 보통은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일주일 안에 통화를 한 번은 해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뭐 친한 국가 미국이랑도 뭐 통화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 없는 우리나라와도 이번에 윤 대통령 당선 후에 하루 만에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정치 초보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정치를 한 인물인데 거의 5주에서 6주가 지나도록 왕세자랑 아무런 접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사우디를 패싱했다 이런 건데, 그나마 접촉은 장관에게 시켜서 했던 부분이 있고, 보통 왕세자랑 통화는 대통령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사우디는 바이든, 미국의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우리가 뭐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관련주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유가가 폭등했음에도 어제 유가 관련주는 전혀 오르질 않았어요. 미국은 울며 겨자 먹자식으로 러시아랑 손잡을 순 없기 때문에 사우디랑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고, 최근에 보니까 미국 정부나 언론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을 해서 이번 전쟁이 터졌다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맹목적인 지원에서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슬슬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인데, 미국이라고 하면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은 사우디랑 손을 잡을 거고, 바이든은 싫어도 사우디를 방문을 할 거고, 그 기점에서 유가는 좀 잡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유가는 엄연히 따지면은 오버슈팅 구간이기는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예상했던 선물 유가 롱 투자자들은 엑시트를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점이기는 하지만 오버슈팅인 거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제 판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큰 틀을 잡고 가시면은 내가 지금 단순하게 시장이 내리고 내 종목이 내린다라고 해서 겁먹고 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을 하면서 국제 유가는 좀 잡히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당분간 유가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어제도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4%가 밀리는데 테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지수가 밀리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플레이션 테마주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반등이 지금 아래꼬리 달고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단순하게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오늘도 뭐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밀린 4%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4.68%의 하락적인 부분, 이게 빨간 글씨라고 상승이 아니에요. 화살표 보시면은 하락적인 부분이 딱 나왔는데, 심리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패닉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제가 지금 신이 아닌 이상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저점이 정확하게 어디고 몇 포인트고 이런 것들을 찍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일이든 모레든 새로운 내용이나 뉴스가 나오면은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릴 거고, 당장은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놓고 개별적인 부분을 보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수에 대한 기대는 하시지 마시라고 이 얘기는 뭐 거의 한달 전,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체의 지수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나는 그냥 좋은 종목을 사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보는 거랑 그냥 단순하게 아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왜안 가지? 요것만 보는 거랑은 굉장히 여러분들 멘탈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1개월에 33만 원, 지금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을 딱 놓고 보면은 나인테크를 4,280원, 요거를 매수를 하시라고,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6월 8일 영상에서 딱 추천을 정확하게 찍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나인테크도 갈 종목은 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4,780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4,280원 여기서 이렇게 얼추 좀 그거만 봐도, 자, 보면은 뭐1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근데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잘 하셨으면은 뭐 당연히 충분히 큰 폭으로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명확해요. 지금 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수 자체에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라기보다도 그냥 개별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좋았던 부분. 그래서 좀 상승적인 부분도 빨리빨리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나노신소재예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매수를 분할적으로 좀 모아갈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8,9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테슬라랑 LG 에너지 솔루션 기술의 로드맵에 좀 동행을 한 부분,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CNT 도전제 시장 선점을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 개시를 모멘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지수가 정말로 빠질 대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 이것보다 더 빠질 수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항상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슈퍼 천재가 아닌 이상 사람들의 기억은 다 한계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시간이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가장 강력하게 와닿은 부분부터 기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내가 뭘 했지? 엊그제 내가 뭘 했지? 요런 것들. 그래서 아침에 가고 있던 종목을 사야지 했다든지, 이미 샀는데 좀 물려버렸다든지, 이미 당일 차트에 강력하게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이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등 불을 먼저 켜는 종목은 오전 강세주, 그 다음에 뭐 당일 강세주, 최근의 강세주, 그들이 그렇게 올라 지수를 당기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큰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항상 폭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게 다음으로 오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차전지 쪽에서 최근에 가장 세게 반응이 왔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선두에 서 있던 회사가 나노 신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81,5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신이 아니고 그 누구도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확히 저점이 어디고 언제부터 어떻게 좀 튕겨서 올라갈지 기대감은 있지만 그게 팩트는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게 뭐다? 분할 매수. 요거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눔 신소재를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2,000원에 대해서 좀 지지 라인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저번에도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또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일단은 뭐 지지선 자체를 2,000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항상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손절을 제 영상을 보시고 손절을 하신 분들한테는 좀 다시 한번 좀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여기서 좀 강력하게 지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적인 부분을 했는데, 아우,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시장 핑계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이 2,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지지선으로 좀 놓고 봤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저항선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다. 만약에 2,000원을 지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선은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다 저항을 뚫으면은 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깨지면은 당연히 2,000원 자체가 좀 저항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는 한 템포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거를 보고, 확실히 주가를 잡는 거를 보고 다시 한번 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뭐 매수가가 훼손이 되는 상태가 아니고 시장 때문에 같이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을 어떻게 세우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그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좀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